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 오늘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되네요. 발달장애 아동이 말을 못하는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장애 있는 아동 중에 무발화, 특히 무발화에 대한 아동에 대한 좀 집중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 지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폐성 발달 장애로 인해서 말 자체가 안 나오는 아이들, 무발화 상태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에 이해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즉 무발화를 넘어서 발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허황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언어 자극이 적어서 말을 못한다.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단순 언어 지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단순 언어 발달 지연하고 언어 지연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오는 언어 지연하고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언어 지연이라면 언어 자극이 적어서 무발화 상태다 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언어 자극이 적어서 무발화인 상태 아이들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어 치료를 한다고 좋아질까요? 하고 제가 물음표 달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제가 봤던 또 되게 황당한 사람들은 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 이게 치료사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자기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해도 말에 집중을 못하고 이 지시사항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거든. 아이가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머리가 나쁜 아이로 보이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 말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내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하지만 일반 아동에 비해서 평균적인 지능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지능이 평균 이상의 아이들입니다. 이걸 더 황당한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얘기들인데, 애가 수줍어서 그랬다, 너무 편해서 말을 한다, 말을 안 해도 다 해주니까 한다. 이런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이해는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수용 언어는 좋거든요. 수용 언어는 많이 좋은데 그에 비해서 표현 언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귀를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하진 않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애가 말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너무 편해서 그렇다. 부모가 다 해줘서 그렇다. 다 해주지 말고 괴롭혀라. 이런 황당한 결론으로 가요. 이런 얘기들, 이거 다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치료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무발화. 그러니까 아이가 무발화 상태가 되는 이유들은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발화라는 건 소리는 내는 거예요. 소리는. 한다든지 어떤 그 감정 표현적인 언어는 하지만, 표현은 발성은 하지만, 발화가 아니고 발성이네요. 그죠? 발성은 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언어 구사를 갖다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무발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무발화가 발생되는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추약해서 뽑아봤는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호흡시 호기 조절 장애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 능력은 호기 조절 능력이 기본이다. 아, 인간이 이런 거예요. 들숨 날숨이라고 그러죠. 숨을 들이셨다가 내뱉었다. 날숨이에요. 호기, 흡기. 그러니까 날숨, 숨을 뱉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이 호기식,
막 호흡을 뱉어낼 때, 이러면서 호흡을 뱉어낼 때 언어가 나오도록 진화되어 왔어요. 동물학자 이야기에 의하면은 침팬지 같은 경우는 흡기심, 이렇게 언어를 갖다 하도록 그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즉, 숨을 들이마실 때.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성을 못 합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엄마를 해도, 왜냐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뱉어지는 방식으로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입이나 혀의 움직임을 만들어 갖고 특정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파람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리를 갖다 밖으로 호흡을 끊어서 낼 때, 그때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건 호기 조절 능력, 즉 숨을 끊어서 뱉어서 호흡을 끊어서 낼 수 있는 능력과 조절 능력이 있을 때 언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이들,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이 이 호기 조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호기 조절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압 조절 능력, 폐압축 능력, 인후두 조절 능력, 이게 한꺼번에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고 소리 내려면 배심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복부의 압력이 확 순간 밀어넣어져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폐는 이게 늘어났던 풍선 같은 게 쫙쫙 갖고 호흡을 갖다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순간 폐를 갖다 압축을 훅 해갖고 폐할 때 호흡이 나오는 거거든. 그때 순간 발성 기관으로 할 바람이 강력하게 하려면 그 안에 좁아져야 돼요. 그리고 인후두를 갖다가 좁아지면서 이런 순간의 호흡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콤비네이션이 일어날 때 언어를 위한 호기 능력, 즉 날숨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한꺼번에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이걸 조절을 못하는 애들이 많다고. 이게 이런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목소리가 작게 나오고 우물우물우물 맴도는 목소리로 즉 나와요. 이 울림통 자체가 커지는 아이들은 허허허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목소리가 작고, 두 번째 특징이 불기노를 잘 못해요. 비눗방울 갖다가 불지고서 하는데든지 불 나오면 풍선 불기 못하고요. 피리 불기, 촛불 끄기 이런 걸 못해요. 이 촛불 끄기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능 자체를 보면. 근데 이렇게 불기놀이 잘 못하고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언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기 능력, 숨을 내리시는 능력 자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언어 치료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는 거는 다 뇌신경 장애가 근본 원인이에요. 이게 10번 뇌신경이 미주신경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거죠. 이런 폐나 복부의 그런 그 운동이나 능력을 갖다가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이 뇌신경 자체가 원활했을 때 폐를 갖다 쫙 넣을 수 있는 신경, 이건 미주신경하고 연관된 신경일 거예요. 10번 뇌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후두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9번의 뇌신경이나 선인신경이나 11번 뇌신경이 부신경 이런 게 관여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뇌에서 인후두부나 폐나 복부나 이런 것을 순간에 통제해 나가는 그 신경의 연결 조정 능력이 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신경장애인 거예요. 뇌장애라고. 이게 결국 뇌장애에서 신경장애에서 언어 발달을 시킬 수 있는 날숨 능력, 호기 능력 조절 능력이 발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저희들이 불기 능력이 늘어지는 게 나타나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어렵죠. 이렇게 불기능력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없는 뇌신경 상태의 아이한테 언어 치료를 갖다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하는 언어 치료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효과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걸 개선시킬 수 있는 전 단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유능한 언어 치료사가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 본 적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 미국의 일부에서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언어치료사라면 저는 찬성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조음기관의 조절장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음기관이 뭐 좁게 작은 의미의 조음기관이라면 안면 근육 조절장애 플러스 혀 조절장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숨이 훅 나와서 숨을 몰아서 끊어서 낼 수 있는 상태 되면 숨이 나올 때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는 그 모양, 조음기관의 모양에 따라 형성이 되는데 입술의 모양이죠. 아야 오 아이 우에 오 하면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입술의 모양에 따라 갖고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술의 근육을 갖다 조절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술의 근육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표정 근육이 이쪽에 표정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약하게 살짝 웃는다든지 살짝 자기의 감정 변화를 이 구균근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면 조절, 입술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혀가 안에서 혓바닥을, 혀를 갖다가 특정 입천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갖다 뭐 내놓으면 되든지, 제가 그 입술의 모양, 혀의 모양까지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혀가 발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움직임이 동시에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특정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에? 특정한 운동 방식을 했을 때. 이래서 이런 좋은 기관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센스티브하고 미세한 근육이에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능력이에요, 이게. 음을 만드는 거지. 모음이든 자음이든 묵음이든. 이런 능력이, 조절 능력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음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뇌신경 장애에서 있으면 못 만들어요. 안면 이거 근육을 갖다 움직이는 거는 7번 안면 그 신경인데 이거에 의해서 표정 근육이나 입술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혀의 움직임을 갖다 만드는 거 9번의 선인신경이나 12번 설화신경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목구멍 주변의 근육을 조절하기도 하고 혀 근육을 갖다 조절하기도 하죠. 이 뇌신경 자체가 콤비네이션적으로 돼서 움직일 때 비로소 입술의 모양과 혀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자 말해 하고 말해봐 할 때 입술이 그 명령을 받지 못해요. 뇌에서는 말해 엄마 하고 해봐 하고 입술의 모양을 만들어봐 저걸 모방해서 따라해봐 할 때 하는데 표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내 입술이 따라서 움직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소리만 낸다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죠. 혀의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 특징이 표정이 없고 자음 소리를 잘 못 내요. 특정 소리 같다면 한두 가지 음수저 발음만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없는 애들이 구강에 감각 장애가 많아요. 삼킴 기능을 잘 못하는 애들도 있고 침을 많이 흘리는 애들도 있고 이거 다 안에서 혀의 움직임이나 그 입술의 움직임, 입의 움직임을 갖다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색을 못 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언어치료 효능이 있을까요? 언어치료를 한다. 자, 아이한테 계속 따라해봐. 엄마 하고 따라해봐 했을 때 애가 엄마라는 걸 갖다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는데 애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으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나는 입술이 말을 안 들어요. 혀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라고 하고 싶지만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아이가 언어적 자극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음기관의 조절장애를 갖다가 바꿔내는 언어치료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언어치료 전단계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해내는 언어치료사라면 저는 찬성해요. 이거를 해내시는 거에 의식이 뚜렷이 있는 언어치료사분들이 있으시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언어치료사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까지 있질 않으세요. 자, 세 번째로는 무바라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사회성 부족이다. 즉 언어가 출현할 정도의 수준의 사회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언어 욕구 형성이 안 돼.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런 거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발현이 적다. 언어는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확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아니, 요즘 대략 큰 틀로 얘기하면 세 가지 단계를 갖다 겹쳐요. 주심이 관찰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눈 맞춤을 하면서요, 사람의 행동을 갖다 관찰합니다. 자, 이렇게 주시를 해요. 상호작용을 하든 뭐 하든 할 때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행동, 엄마의 행동이나 친구 행동이나 선생님의 행동을 갖다 이렇게 빤히 주시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관찰한 상태에서 저 관찰을 해야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갖다 의미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것만 아니라 행동 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행동 모방. 어? 자기가 보면서 따라한단 말이에요. 짝짝꿍이라든지 뭐 도리도리라든지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이라든지 안녕 인사하기라든지 다양한 동작을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동동 모방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행동 모방이 될 때가 뭐냐면은 저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동작을 갖다가 안녕하면 이렇게 안녕해봐 엄마를 한다든지 애가 밥 달라고 그럴 때 아직 말을 못해 하면서 음대나 표정으로 이 제스처나 표정으로 자기 의사소통을 갖다 시도를 할 때죠. 자, 요게 된 다음에 언어 모방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언어 모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그럼 아이가 언어 모방을 할 단계가 아니라 행동 모방도 잘 안 나오는 단계가 많거든 애들이. 행동 모방이나 동작 모방도 안 나오는 단계에서 언어를 갖다 직접 작업을 준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해봤자 아이한테 관찰이나 주시의 대상이 되지도 않거든. 거기다 눈 맞춤도 안 되고 관찰이나 주시도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언어적인 지시를 한다. 이것도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이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언어치료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해서 즉 언어치료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눈 맞춤이 안 된다, 모방이 안 된다, 감정 교류가 안 된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느 치료 효능이 있을까요? 땡땡땡땡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자, 이거. 이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원인이 있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치료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발화 언어장애 있는 아이들은. 이 간혹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강제발화. 이게 보면은 부모들한테 강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제발화라고. 이거를 표방하는 언어치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강제발화를 시킨지 뭐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죠? 아이가 힘들어 한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조금 발화가 나온다라고 하죠. 여기 근데 옳은 것일까요? 이게 제가 절대 노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강제 발화가 하면 되냐?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애한테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절대 지적 장애가 아니에요. 상황을 인식을 다 해요. 여러 가지 제 케이스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이 애들이 그 상황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자기가 알다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 얘는 그걸 갖다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ABA가 효과를 내는 거거든. 이 아이한테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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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는 밥 안 줄 거야 해갖고 따라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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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애한테 발화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프레스 시키면서 막 작업을 좀 해봐. 이래버리면 따라 할 수 있게 돼요, 얘네들. 아주 확대적으로 하고 힘들고 프레스가 강할수록 아이는 어느 순간 소를 낼 수 있다고. 그게 연속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하루 종일 반복한다? 그러면 아이 발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발화는. 근데 발화 자체는 가능할 것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언어 발달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들어요. 아이가 언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욕구는 형성이 되기 어렵다고. 힘들어하죠. 자, 무발화 상태라면 어떤 상태인지 원인부터 찾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면 직접적인 언어 치료보다는 그 전 단계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1년 정도를 했는데도 무발하다. 저는 언어 치료 갔다 1년 했는데 안 나와요, 2년 했는데 안 나와요. 이런 분 애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1년이라도 무발하려면 현재하는 치료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무발화 상태에서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무발화 발달장애 아동이 그 언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